합니다. 번영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애국의 진심이 우리와 우리들의 미래를 지켜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주 변호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제 본 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을의 자유한국당 전신 자유한국당이었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욱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었습니다.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개표에서는 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부정을 파헤치는 데 저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오늘 여러 패널들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21세기인데도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수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세 번째, 컴퓨터가 두 번이나 카운팅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드립니다. 첫 번째, 21세기인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느냐?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IT 강국에서 IT 기술이 발달한 21세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수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했느냐? 여러분,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수검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100장짜리 묶음을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 이것을 그들이 수개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수개표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수검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셋째, 컴퓨터가 두 번이나 카운팅을 했는데 어떻게 오차나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듭니다. 이번에는 나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작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부정선거의 본질에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사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컨퍼런스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서 변화를 일으키는 용기 있는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부정과 독재에 도전하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명한 한국과 미국의 보수주의 인사들이 4.15 총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에 답을 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토의할 것입니다. KCPAC 2020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발표자들의 4.15 부정선거에 관한 놀라운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연합 사무총장께서 2020년 4.15 한국 총선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댄 슈나이더는 5년 전에 미국 보수연합 ACU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ACU의 핵심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대학교 경제학을 전공했고 중국어를 부전공으로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그는 명문인 콜롬비아 대학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그 후 워싱턴에서 정책 경력을 쌓았습니다. 캔자스주 하원의원이었던 짐 윤의 비서실장으로 정치 경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밀레인 엘 차오 전 노동부 장관의 백악관 연락관 또 보건복지부 차관의 비서관으로서 직책을 맡아 보수주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댄 슈나이더는 미국 보수주의 연합의 플래그십 행사이자 CPAC으로 널리 알려진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를 재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에 더해서 미국 내 10여 개의 주와 여러 국가에서 CPAC을 개최할 수 있는 CPAC 365를 기획하고 실시하면서 보수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워싱턴에 있는 댄 스나이더에게 넘깁니다. Mr. Miller,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me to present here today. It is my honor on behalf of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and CPAC to discuss election fraud and the erosion of democracy globally and the role of the U.S. in shoring up democracy around the world. But before I begin, I do want to thank so much KCPAC and the New Institute for making this possible. Their leadership is very, very important. And most importantly, I want to thank the patriots of South Korea, the patriots who continue to fight for freedom. And those patriots, those people in attendance, and the patriots of South Korea who are watching, you are patriots for freedom around the world. I thank you. On the topic of election fraud in South Korea during the general election of April 15th, sadly we saw very bad things happen. But this is not new or unique in South Korea. It is a pattern that, like the coronavirus itself, is creeping into the democratic body throughout the world. A recent U.S. government report identified factors that undermine democracy globally. It found that electoral processes have been undermined more than any other democratic freedom in the last few years. Throughout the world, the basic right to elect leadership is being undermined by autocracies as they find ways to control the results, that they keep the illusion of competitive balloting by undermining the very mechanisms of voting machines through big data and collusion with software companies working as fronts with nefarious governments. And of course, I'm specifically referring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corporations that are control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at is increasingly common around the world are polls where outcomes shaped by coercion, fraud, gerrymandering, and other modes of manipulation. Our right to elect our own representatives is one of the key ways that people and democracies express themselves politically. Many see voting as a moral duty, and in some countries like Australia, it is the law. It is a way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fellow citizens from authoritarianism. We believe when we vote that we as individuals make a difference. But what happens when our individual vote has little instrumental value because they are undermined by larger processes aimed at rigged outcomes? Rigging elections is inherently undemocratic. Of course, the U.S. is not immune from these attacks on representational democracy. Shockingly, the U.S.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ancy Pelosi, has implemented a proxy voting scheme so that she can control how every member of her own party votes on bills in Congress.
The Chamber of Congress that is supposed to be the people's house has become the Pelosi house. Similarly disturbing, the governor of New Jersey has just ordered that mail-in ballots be sent to every voter in his state, even though they have not requested those ballots. But there is nothing to prevent these same voters, after they have already cast a mail-in ballot, from also going to the voting location on election day to cast another ballot. If this is allowed to stand, I promise you that more ballots will be cast than the total number of eligible voters in that state. This is also very anti-democratic. This has been a case globally for the last few years. The military and other security forces influenced key Asian elections and carried out gross rights violations against minorities. In Cambodia, military police, and police openly campaigned for the ruling party. That party won all the seats in the legislative branch. Pakistan's election was competitive, but the military's influence over the courts and the media was widely thought to have tilted the outcome in favor of Imran Khan, who took office as prime minister. In Myanmar, the military is accused by UN investigators of committing genocide against the Rohingya people, over 700,000 of whom have fled to Bangladesh since the start of violence in 2017. And of course in China, it is estimated that over 1 million ethnic Uyghurs, Kazakhs, and Hui have been forced into re-education centers. We are seeing more and more reports of rights violations emerging from within these camps. Meanwhile, Communist Party leader Xi Jinping secured a potential life tenure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ubber stamped a decision to remove the Constitution's 2-year limit on the presidency. And similarly in Russia, a referendum passed allowed Putin to remain in power as president until at least 2036, but of course, that will go on forever. In South America, the Venezuelan president, Nicolas Maduro, extended his authoritarian rule with a profound flawed presidential election. In Nicaragua, President Daniel Ortega pursued a ferocious crackdown on nationwide anti-governmental protest movement. So what we see in South Korea in the April 15th general election should not come as a big surprise. However, it still does become a surprise to me because we associate South Korea with democracy and rule of law. Since South Korea emerged from authoritarian rule in 1987 up to the present, we have witnessed a robust democracy and compounding economic growth. Citizens who engage their civil rights to protest and demand the leadership that represents them instead have seen their rights abused and their voting disregarded. Around the world, global freedom has diminished over the last 15 years. We've seen global freedom backsliding among new democracies compounded by the erosion of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among established democracies such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ust as we in America have called out foreign leaders for undermining democratic norms in their countries, we must draw attention to the same sorts of warning sign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allied countries. Let us admit that the U.S. has an irreplaceable role as a champion of global freedoms as it is a priority for us. And I want to comment that we do have Kate T. McFarlane and Fred Flights here, who have played very senior roles in this administration and have done amazing work in this regard. But the difficulties facing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did not begin with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The health of U.S. democracy has been undermined since well before now. We saw an intensified political polarization and a weaponization of our government against its political opponents. This was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when his Department of Justice spied on the Trump campaign. Initially, the accusation was that President Trump was colluding with the Russians. Of course, that proved not to be true. Instead, the only campaign that was colluding with the Russians was the Hillary Clinton campaign. And her campaign actually paid Russian operatives to draft a fake dossier and create
fantastic kinds of accusations. But the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 and democracy is robust. But that is not so everywhere. In Venezuela and Turkey, human rights agencies have reported that democratic institutions gradually succumb to sustained pressure from an anti-democratic leadership. We are seeing a deterioration in democracy around the world. For over 4 years, the left in America has successfully taken up so much of President Trump's time in his baseless accusations. And it reminds me of something that Ronald Reagan taught us. And I read his quote directly. As we renew ourselves here in our own land, we will be seen as having greater strength throughout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Nearly four decades later,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is an exemplar is being steadily discredited. If we are to assess democracy, we must assess corruption and transparency. Those in the Obama administration who attacked candidate Trump and the president and President Trump himself, they need to be held to accoun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e see much corruption and little transparency. So what did happen in Korea on April 15, 2020? We saw officials use their position to enrich themselves and their political party. They tolerated conflicts of interest to sow public doubts about their own motivations. The result of this is that citizens lose faith in the system and begin to avoid their own responsibilities, including paying taxes, participating in elections, and obeying the law in general. To avoid such decay, it is imperative that government and citizens alike uphold ethical rules and norms against corruption. The United States benefits from a number of strong protections, including independent courts, congressional oversight, and active monitoring by the media and civil society. But it takes patriots like those in attendance here to hold everybody accountable. I pray that the patriots of South Korea will help us as we defend freedom and democracy around the world. As the Korean election comes into greater and greater doubt, I fear that it could be a harbinger of additional failures around the entire globe. With that, I want to thank you all again for including me, and it is an honor to be included among such great speakers. Thank you very much. Dan Schneider, 미 보수주의 연합 사무총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고든 창 박사입니다. 고든 창은 국가정보위원회와 CIA, 국무부, 또 미국 전략사령부, 국방부 등에서 수많은 브리핑을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고 있는 아시아 정세, 특히 한국의 한국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중국과 현대 문명에 관한 평론가이고 저술가로도 잘 알려진 고든 창의 저서가 있는데요. 2019년 3월 인카운터 복수에서 발간된 소책자 국가 정체성 상실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있고 또한 랜덤 출판사를 통해 핵 결전 세계를 향한 북한의 도전과 중국의 붕괴라는 두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현재 각종 텔레비전 채널 미디어 채널에도 자주 등장하며 존 배처너쇼 예, 정기 공동 호스트이자 게스트로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역시 워싱턴에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해 4.15 총선 부정에 개입한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워싱턴의 댄 고든 창에게 넘깁니다. Thank you, Mr. Mayor. Many have worked tirelessly to put this year's KCPAC in place. And I want to thank everyone at the New Institute, at the One Korea Network, and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Your relentless determination to safeguard liberty and democracy is an inspiration to us all.
I wish I could be with you in person at this moment, which is critical in the history of Korea. President Moon Jae-in's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its ally, the Platform Party, together won 180 of 30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21st general election on April 15th. That's 57 more seats than they held in the previous National Assembly. Now, in the run-up to this election, President Moon was generally unpopular, and his approval ratings were low. So how did Minju, as the Democratic Party is known, how did it do so well in the voting? Well, it almost certainly cheated. And it almost certainly cheated with the help of China. Moon sent Yong Jong Chol, who is the president of the Democracy Institute, which is Minju's think tank, he sent him to China. He sent him to China to work with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probably Tencent, the internet giant. Tencent hel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nd from all the that was used to manipulate the results of the April 15th election. Also, we know that South Korea bought equipment from a company that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Huawei Technologies, the Chinese telecom equipment manufacturer. And in addition, Huawei supplied servers to South Korea's election commission. Now, we know that this is more than just a theoretical risk. China, for a half decade, from 2012 to 2017, every night surreptitiously downloaded information from the China-donated headquarters of the African Union in Addis Ababa. And China did that through back doors that were implanted in Huawei servers that were in the headquarters. As a result of all this, it appears that in South Korea, Huawei and others conspired together to manipulate the results of the April 15th election. We know that there was manipulation because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there were abnormal voting patterns. Now, of course, this is ironic because China's Communist Party, which does not allow elections in China, has certainly become the master of manipulating elections in free societies. And that is why the April 15th election in South Korea is so significant. And we'll talk about that significance, and we'll start with South Korea. First, we know that Moon, in the April 15th elections, received an absolut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Even better for Moon, he has now a 3/5 supermajority, and that prevents the opposition from blocking the bills of the ruling party. Fortunately, Moon does not have a 2/3 majority, and that's relevant for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president can propos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rticle 130 says that there must be at least a 2/3 vote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start a popular referendum to approv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Now, in that popular referendum, all that is needed is a simple majority. We know what Moon would do if he could amend the Constitution. He would merge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in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Kim regime. Now Moon, because he's counting the votes, especially because he's counting the votes in the referendum, probably would be able to get his majority. So all of this means is that what stands between a democratic South Korea and a totalitarian state that Moon wants, all that stands between that are 3 votes in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conservatives, United Future and Future Korea, the conservative parties together, have 180
and three seats. Now, we can recall that Moon's party in early part of 2018, and Tara O, who will be talking to you later, is an expert on this. We know that in early 2018, Moon's party tried to amend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o remove the concept of liberality from the notion of democracy. Conservatives, fortunately, were able to turn back the effort. But now, the Republic of Korea is hanging by a thread. Three votes. Now, we cannot afford, we who live in free societies, cannot afford to lose any democracy, especially one as important as South Korea. So given what's happened in Korea on April 15th, and ever since Moon took office in May 2017, we know that South Korea is no longer a democratic state as we would define it. It has become authoritarian, and it's fast sliding to totalitarianism. So people who want to save their democracy now ar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do so after April 15th. Because after April 15th, they've been shut out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means if they want to protect themselves from Moon, they want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ruling party, what they have to do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society is take to the streets, their only option. We know that the people of South Korea have taken to the streets in big numbers recently in Seoul, in defiance of their government. That's the only means left open to them. Now, what we're seeing that happened on April 15th affects more than just South Korea. It affects all democracies. Elections are the heartbeat of democracies. And what we have seen is that Moon, with the help of China, was able to manipulate the results. They were able to do that in real time, in the middle of an election. If Beijing gets its way and is able to keep its preferred candidates in Korea's National Assembly, we know that they will try this elsewhere. Matter of fact, they'll try it everywhere. So think of the possibilities. Dan Schneider talked about democracy in America. Right now, Americans are concerned about the fraud that can occur because of the mail-in ballots in my state, New Jersey, and other states as well. And yes, mail-ins are fraud-friendly. But let's also remember that the real fraud on November 3, Election Day in the U.S., could very well take place on all those electronic voting machines that we use in my state and throughout the country, because they can be manipulated by China from a distance, South Korean style.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best way to delegitimize a democracy or to delegitimize democracies in general? The answer is to destroy faith in the voting process. Putin just did that in South Korea, and we are worried that given the chance, it will do that around the world. The Communist Party, therefore, has found another way to make itself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concept of representative governance. And on the topics of threats, we're talking about a takeover of South Korea by North Korea and China, because that's who Moon owes his allegiance to. Not to the people of Korea, South Korea, but to North Korea and to Beijing. Now, this also has implications for the rest of the world. Let's start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the 1900s, the United States has drawn its western defense perimeter, not off the coast of Hawaii, but off the coast of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t the northern end of that chain, anchors this crucial defensive line. What Moon has done is he's put that all at risk. And that means it jeopardizes not only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 security of its allies, its friends, and of course, the free world. So let's remember something. Moon Jae-in, with the help of China, just stole an election. And they will steal elections until they are stopped.
And if they don't, and they're not stopped, they will destroy the concept of democracy around the world. So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hand back those seats that were stolen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on April 15th to the people who actually won those contests. And we need to imprison those people who rigged the election. So let's imprison those people, and let's do one other thing. Let's say to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saving democracy in South Korea is saving democracy for all of us. Thank you. Isosmida, Hangi Bukhane Sone, Nomo Gaji Antiani Mason, Kukyo Iso, Chincha Sintai, Julio Jugo, Kurika Jason, the head and the Nigio, Kibo, Songer Piazaman, Sarandre, Tuke Handa, Kamuke Chimoyanda, Kurum Masumiosmida, Kibo Hangul, Sali Ngoshi, Sege, Minjujil, Sali Nkida, and Kamaman.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든 참 감사합니다. 다음 첫 번째로 이제 한국 서울에서의 연사가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 개업 변호사이시고 2012년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 여러 지역에서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검사로 일해 오셨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를 담당했고 법무부에서는 국적 업무와 출입국 관리부서에서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변호사 개혁 이후에는 보수 우파 성향의 변호사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보수 우파 시민들에 대한 법률 구조, 또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했고 지난 4.15 총선 이후에 현재까지 부정선거 피해자인 여러 사람, 특히 저를, 저 민경욱을 위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4.15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 무효 소송 진행 현황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Sogebaden Sotoyan Berosanida. Janan, Sairo Chongsana Vibo Sango, Sango Muyo Sosoi, Chine, Hyanangi Des, Hyerunke, Marcel Dries. Marcel Susan and Mendo, Sairo Chongsana, Kelgawa, Mundetum Ul Gavanebo, Tuantero, Mikuke, Gashin, Parental Yes, Hanguke Sango. 소송 제도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15 총선의 선거 소송 제기 현황, 네 번째로 4.15 총선 사전투표의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소송의 과제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 총선의 결과와 문제점입니다. 4.15 총선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 한 명씩 국회의원 선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43명은 비례대표입니다. 이 253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이 당선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득표한 수를 모두 합하면 민주당은 49%, 통합당은 약 41%로서 사실 격차는 8%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의석 수는 결과적으로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의 의혹 제기가 출발합니다. 통합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한국의 수도권 지역 대부분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합당 후보들이 낙선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4.15 당일날 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지는 그러한 공통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통계적 관점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특이한 패턴입니다. 이 통계 관점의 어떤 그 특이한 부분은 다음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개관해 보면 선거관리당국의 선거 관련 제도나 관리 운영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과거의 전 선거에서 이미 여러 번 이슈화된 적도 있고 법원 재판에서 심지어 다뤄진 문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부각된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개표 과정에서 사용된 전산 장비, 즉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전자 개표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격 조정을 이용한 그러한 디지털 조작, 선거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했을 가능성을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용지에는 QR코드라고 하는 그런 인식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과도 안 맞고 또 특히 개표 과정에서 사기적인 용도,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한국의 선거소송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선거소송, 즉 선거 후에 어떠한 법적으로 선거의 효력을 바꿀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을 어겨서 형사기소가 된 경우입니다. 형사기소가 된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낙선한 후보나 정당에서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 또는 당선 무효 소송 이런 재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말이죠. 선거 과정에서 어떤 규정 위반을 해서 선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선 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는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당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이기면 차순위 후보자가 당선자 지위를 쓰게 합니다. 이것은 주로 표 집계 카운트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4.15 총선 관련 선거 소송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선거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행해진 많은 사기적 부정 행위들 때문입니다. 이 선거소송은 선거 후 1개월 안에 한 달 안에 대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소가 접수되면 180일,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번 4.15 선거의 경우에 5월 초순에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이 소송을 끝내야 합니다. 이 대법원의 재판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신 재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선거 때마다 선거 소송이 있었지만 주로 당선 무효 소송이었고 많아야 두 건 정도였습니다. 없거나 두 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표를 다시 세워보는 그러한 재검표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재검표를 해서 표가 바뀐 당선자가 바뀐 사례는 1992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의 선거소송 제기 현황을 설명드리면 이번 4.15 총선에서는 이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선거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137개 지역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부정 선거로 볼 그러한 요소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의 위법적, 위헌적 요소들은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로부터 4일 내지 5일 전에 실시된 이 사전투표에 그러한 법적인 문제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137건에 이르는 선거 소송 중에서 지금 26개 지역이 대법원의 재검표 절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투표함을 지금 보존해서 재검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검표는 과거의 사례처럼 다시 한번 표를 세어보는 그런 의미로서 재검표를 하자는 것을 넘어서 투표 용지의 위변조라든지 투표지 불유기의 프로그램 조작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기적 행위, 디지털 방식의 조작 흔적을 찾기 위한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투표한 유권자 총 2,912만 명 중 약 40%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본투표는 60% 정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0%가 투표한 사전투표의 결과와 60%가 투표한 당일 투표의 결과가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투표를 상대로 한 이 투표 결과가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번 선거의 아주 특징적인 문제점, 의혹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나 평균적 상식으로나 성립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그 구체적인 요소는 다음 패널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의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모든 위법 요소에 앞서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전날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전 국민들에게 소위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돈을 다 나눠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매표 행위, 유권자를 표로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점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들면 사전투표에 보면 사전투표의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통계 변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이 이루어진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시간 이 이틀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총 24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투표수, 즉 그 시간 내에 행해진 투표라고는 믿을 수 없는 투표수가 나온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관외 관 그 지역 밖에서 투표한 사전 투표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 개표 장소로 운반하게 되는데 이 우송 과정을 최근에 빠짐없이 전수조사한 결과 가공의 숫자, 유령표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헌적인 요소, 헌법에 안 맞는 요소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전투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함에도 40%나 투표할 정도로 또 광범위하게 조장이 되었고 방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본투표에 비해서 4-5일 짧다는 점에서 사실은 투표의 가치면에서 동일한 가치가 아니다는 그런 점에서
투표의 그 권리의 방해나 또 이번 사전투표 용지에 프린트된 QR코드 속에는 이 QR코드 부분도 좀 이따 다른 조금 후에 다른 패널께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QR코드 속에는 선거 당국이 공개한 31개 숫자의 코드 외에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 즉 한국에서 대표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그러한 개인정보 코드도 숨어있을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 요소들이 확인된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행 중인 선거 소송의 과제 전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선거의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한국의 제도상 선거의 무효를 법원이 선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반이 있을 때에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데 한해서 선거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발견되고 있는 규정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 그 사례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대법원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조금은 걱정을 합니다. 즉 관행적으로 대법원은 다시 표를 재검표를 해서 세워보아서 표 수가 최초에 발표된 결과와 차이가 없다면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부정적인 정황은 정부 차원이 그러한 부정선거 조작 의혹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해 주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즉 개표 결과, 재검표 결과 득표수에 관계없이 단 한 표라도 디지털 조작 등으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작 시도가 확인되면 이것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깨어진 것이죠. 그런 점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서 선거 무효가 선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 무효가 선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할 때 단순히 이 손으로 다시 세워보는 수개표가 아니라 QR코드를 검색한다든지 해서 투표용지에 변형이 있는지 위변조된 그런 투표지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9월까지는 반드시 재검표를 실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소송이 걸린 선거구 중에서 3~4개의 선거구만이 이라도 우선 재검표를 해보면 디지털 조작을 이용한 디지털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의 알고리즘과 전체 부정선거의 윤곽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흔적이 나온다면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전체의 정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 워싱턴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까 준비된 화면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케이티 맥팔랜드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 준비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케이티 맥팔랜드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전 폭스뉴스 국가안보 분석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1978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MIT에서 박사과정을 수여했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핵무기와 중국, 소련입니다. 맥팔랜드는 리차드 닉슨 행정부와 제럴드 포드 행정부 시절에 보좌관을 역임했고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공공지원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지난 1985년에는 국방공로 훈장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정학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서 중국의 야심이 한반도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워싱턴 DC로 넘깁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Min, and I bring my greetings to all my friends in Seoul. When we met a year ago, you know, we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freedom and democracies in our society and all the good things we were going to do together. And, you know, in a certain way, it seemed almost like an academic exercise when we look at it from today, a year later. Because here we are, we're under global lockdown, global pandemic, global recession. We're coming to each other from all over the world. I'm in my living room right now on Long Island. I know others are in Washington, D.C., others are in Seoul, others in Hawaii, others in San Francisco. And today, as we meet, it really takes on this really struggle we were talking about between freedom and democracy on one hand and authoritarian, communist, socialist governments on the other. It has become very real. And we are now really in the struggle of our lives. A few months ago, when we were talking about what would happen to KCPEC this year, you know, people said, well, it's going to be too hard. We have travel bans. People can't leave their countries. They can't come back to their countries. It's going to be too complicated. Nobody will want to come. And you know, the great thing, though, about conservatives and my fellow conservatives is people said, well, we're not going to let that stop us. We really believe in this. And so individuals stepped forward. I really have to thank Annie Chan for really making KCPEC 2020 possible, because without her support, this may never have happened. The other thing about conservatives, though, is we're playing a long game. We understand that we've got to win the arguments, and we have to tell our own people and to tell ourselves that this is a struggle worth having. And that's why I am so proud of the affiliation that we've had with One Korea Network, with the New Institute, and with the people at KCPEC. They're real freedom fighters. And I'm particularly honored to be associated with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American CPAC, and the Chairman Matt Schlamp and President Dan Schneider, because they have, in the last decade, they brought the conservative message all around the United States. And now, with Korea and Japan and Australia and other countries, we're bringing the conservative message all around the world. And it has never been more essential than it is today, because the struggle today, how we deal with these issues today, especially in Asia, and especially in Northeast Asia, will determine our futures, and not just for another couple of years, but a couple of decades. This is the struggle of our lives, and it's between democracy and communism. It's between free nations and totalitarian nations. You know, a year ago, President Trump, or at the beginning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e was cautiously optimistic that we would find a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And we had a trade war with the idea that we would have trade negotiations and that we would find a way, a phase one and then a phase two trade agreement, to have reciprocal tariffs. When we started out, the Chinese and other countries had tariffs up here on American goods, and our tariffs on their goods were down here. And President Trump used the tariffs and used a trade war to say, okay, let's all get at the same level and have reciprocity and come down. He also approached a lot of our allies in Europe and in Asia, and even in North America, to say, let's really up our contribution to our common defense and our commitment to freedom. And that's where we were a year ago. And it looked like things would go well. But the pandemic changed everything.
Now, I can't speak for President Trump today. I'm not part of the administration, although I remain close to him and a lot of the senior official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 was part of the group that set up our policy from the very beginning. So I know what the thinking is, and I can relay to you that the attitude has changed. The attitude in the United States has changed. Because with the pandemic, however the virus started, whether it was in a wet lab in Wuhan, or in a wet market in Wuhan, or it was in a garage lab in Wuhan, however it started didn't matter, because it's what the Chinese did with it then. The Chinese, when they realized, when their scientists and doctors realized the potential for lethality in a pandemic, instead of sharing that information with the world so that we could all take precautions and save our own people and our own societies, they covered it up. The scientists and the doctors, there's research that they had done, it disappeared. They disappeared, a number of them disappeared. And what the Chinese government did at that point was that they prohibited travel between Wuhan and the rest of China, and knowing the potential for a pandemic. And yet they allowed travel to go from Wuhan to the rest of the world. From Chinese from Wuhan went to Korea, they went to Europe, they went to the United States, they went all over the world spreading the pandemic. And so the Chinese government, the totalitarian communist Chinese government, they used the pandemic and they used the coronavirus or COVID-19 as a biological weapon. And that's where we are today. They didn't warn the world, they let it spread, they encouraged the spread. And then while they were assuring us there was really nothing to this, it wasn't spreading, they sort of lulled us into inaction. The Chinese government then cornered the market on medicines, on testing equipment, and personal protective devices. So they then could decide who got those life-saving technologies and equipment. And if a country dared criticize China, I mean, the European governments tried to criticize China, and the Chinese went to them and said, you criticize us, and we're not letting you have the PPE, we're not letting you have the testing. They came to the White House, and they said to President Trump, if you criticize our behavior, if you blame us for any of this, we're going to cut up your supplies of penicillin, amoxicillin, and acetaminophen. They went to the Australians, and they had said to the Australians, if you dare join 100 other nations and ask for some kind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s of the coronavirus, we're going to shut off our imports of your beef and your barley. We're going to cripple your economic agricultural economy. So the Chinese have played tough throughout this period. And then they also used the cover of the pandemic to do things in Hong Kong. For example, they told the people in Hong Kong, two systems, one China. You can have your own government, you can have your own laws, and yet they reversed that. Under the guise of the pandemic, thinking that the world wasn't going to notice, they should have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prohibits any Chinese anywhere in the world from criticizing or demonstrating against their government. And the penalty? Life imprisonment. They also are now buying up at fire sale prices technology companies in the West and in Asia, as well as resource companies around the world. So the Chinese have used this period of a global panic, a pandemic, a period of economic and political division and dislocation throughout the world, and a lockdown, to do what they had intended to take 50 years to do. We always knew that China wanted to dominate the world by mid-century. They made no secret of it. They wanted to dominate a trade route, a maritime trade route that would go from Europe and the Middle East and East Africa through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to Asia. They wanted to control, and they still want to control the South China Sea. They want to treat it as an internal Chinese lake. They're also creating a land-based trade route to link Europe, the Middle East, and Asia, called One Belt, One Road. In addition to that, they plan to dominate the communications of the future, and they're real trying to build the internet infrastructure of the future. And Gordon Chang and others mentioned earlier 5G. They want to use 5G, and in particular their company Huawei, to really dominate 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in the case of Korea, probably interfere with your elections. And then finally, they have a plan to take they call it the commanding heights of technology. It's called Made in China 2025. They plan to dominate the 10 technologies of the future.
artificial intelligence, bioengineering, and a whole range of technologies that they realize that they are not ahead of, but they want to be ahead, and they will buy it, they will borrow it, they will steal it. They want to command and control these technologies because they feel that if they control maritime trade, if they control land-based trade routes, if they control communications trade routes, and they control technology, they really control the world. And then they will rewrite the rules of order, as they sa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ow, they made no secret of that ambition, but what they've done under the guise of the pandemic is to speed up that timeline. They plan to emerge in the next several years, emerge from this pandemic period as the dominant largest economy, as the country which tells everybody else what to do. Now, the Chinese will say, well, we don't conquer nations. We're not an expansionist power. And that may be true, but they plan to control nations, and they can plan to take our democratic freedoms, and they plan to crush them from within. They plan to use our institutions and free elections and freedom of speech, and they plan to turn us against each other. What they've done, and not only in Hong Kong, but in their wolf warrior diplomacy, is they have treated the world as if we really don't matter as much as China does. And they talk openly about the kind of world they envision, which is not one that respects the rule of law. It is not one that respects the freedom and freedom of choice and freedom of decisions of other nations. When China has moved into the South China Sea and with their One Belt, One Road, they've made it very clear that nothing is going to stand in their way. The thing is, we in the West, we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we thought China would take the same path that Korea took and Japan took and other countries took. We assumed that if we helped the Chinese develop, if we underwrote and subsidized their economic development, that as they modernized, they would become a more open society and a more open economy, just like Japan has become, just like Korea has become. And we thought they would be our trading partners, competitors, yes, but that we would all be playing by the same rules of international order. And what we have seen in the, particularly with the pandemic, where they've taken the gloves off, we now see what they're doing. And we have concluded, w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e in both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 time has come for a very different approach to China and really to our allies. In a series of four speeches in the last 2 months, senior officia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laid out the case against China. They laid out the case of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of Chinese wolf warrior diplomacy, of Chinese military aggression in the 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s. And what they also did, and what President Trump, in fact, is announcing as we're meeting now, he's announcing this at the Republican convention, is a different approach. America has now a very different attitude towards China and a very different attitude towards our countries, our allies. And here's how it will play out. There are three parts to this new program. The first is to bring our supply chains home. We the United States, have always wanted and have always insisted that the technologies we need for our national security, our weapon systems, our computer systems, be made in America so we would be self-reliant. What we never thought we would have to do is say, well, our pharmaceutical chains, supply chains, also we need to be self-sufficient. So we are going to bring the supply chains back to America and to our trusted allies, countries like Korea, countries like Britain. We can trust each other, but we cannot trust the Chinese, as they have already shown in the last several months. The second thing we're doing is we are going to our allies, our traditional allies, and we are saying to them, let us stand together. Each one of our countries has been affected by Chinese wolf warrior diplomacy, by the Chinese using the Wuhan virus as a bioweapon. And so we would stand together. That's why the meetings that President Trump and the administration have had with the Brits, with the Germans, with the Europeans, with the Japanese, with the Koreans, and others, we hope to form a coalition of the 10 largest economies and democracies. So we stand together.
Now we would stand together to go to China and say, look, we don't want to stop you. We don't want to suppress you. We want you to just play fair. We want you to play by the international rules that we have all respected as our countries have changed and evolved and modernized. And if we go to China together as a bloc, then we feel that the Chinese will really be in a far better position because their intention is to pick us off one at a time when we're each is smaller. But once we stand together, then we'll be in a much stronger position. And what President Trump is going to announce this week is something called decoupling. That if th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want to do this, if they refuse to have equal opportunities to invest in each other's countries, equal trade relations, equal tariffs, equa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respect for the maritime trade routes that all of our countries have enjoyed for decades, then we could decouple our economies. Now, we couldn't completely decouple, but in those areas that I've mentioned, which are essential for our national security, we would act as a trading bloc of Western and Eastern democracies and free market systems. The final thing that President Trump has already announced and will continue in a second term particularly is to reinvest in our technology. You know, I think as Americans, we kind of admit we got a little lazy. We always assumed that we would be the technology leaders of the world. And we have not invested as we should in some of the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5G. But we are now doubling down. We are reinvesting. We've increased invest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We've doubled our invest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e will do that with other technologies as well. And once we regain the commanding heights of technology, we will protect 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will not let it be stolen. We will not let it be sold. We will not let other countries, but particularly in this case, China, exploit us. I think it's important, though, to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the Chinese are doing and how our systems are so different. You know, an authoritarian government, a dictatorship, a totalitarian nation, the leaders of that country, they think, well, just because they can tell their own people what to do, they don't have to answer to their own people, they think, well, maybe they can treat the rest of the world like that. We have an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it probably comes from poker, but it's an expression that says, you overplay your hand. The Chinese are overplaying their hand right now. They have become far too smug and self-confident that they know that the future is the 21st century is Chinese and America and Japan and Korea and other nations in the region as well as abroad. Outside of the region will just become Chinese vassals, like the good old days of 2,000 years ago. But I think what's happened in the last couple of weeks and months is that the countries who have been so imposed upon and exploited by the Chinese in this tragic era, they have now come to realize that, well, maybe we need to all stand up together. I also think it's worth noting that in democracies, yours, mine, democracies, the people tend not to jump ahead. They tend to not take action swiftly or rapidly. They tend to really, because we're happy with our lives. We're happy with the governments that we create. And yet, once things get to the point where we realize what's happened, we the people in our democracies, we stand up and we say, enough. Now, I think that's where we are now. And so what Korea has experienced with election fraud and Chinese involvement and Europe trying to interfere with your elections and the prospects that they are going to try to interfere with our elections, it has given us all common cause to work together. So my wish for the future is that the Koreans and the Americans, we can meet again in Seoul next year in 2021. And we will be united in our common purpose. And our common purpose is to guarantee the peace and prosperity of our people. And understand that we may not have volunteered to be freedom fighters, but we are. And that this is the most important struggle of all of our lives, because if we don't succeed, then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they won't enjoy the freedo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to make their own mistakes even,
And they will live in a very different world than the one that we've enjoyed for the last, well, probably 70 or so years. So I'd like to conclude by thanking you for everyone for having this very different conference and a very different opportunity to talk to each other, but to really applaud you for soldiering on and for joining us together across oceans and half a world away to make common cause for freedom. Thank you. Amen.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많이 쓰신 거를 알았지만 제가 중단시킬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에너지 넘치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에너지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물과학 무기라고 그 표현을 해 주신 것이 저의 인상에는 남았습니다. 지금 역시 중국 전문가라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프로그램상으로는 조충렬 안동 데일리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두 분 연사의 동의를 얻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 명예교수 전 한림원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교수께서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고 사회적 책임경영 품질원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운영과학 석사과정 또 통계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197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1977년 한국으로 귀국했고 그 이후에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로 2012년 은퇴할 때까지 재직하셨습니다. 매우 이상한 통계라는 제목으로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4.15 총선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통계 분석을 가끔 해보는데요. 이번 선거의 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그 결과를 좀 분석해보니까 참 이상한 게 많아요. 참 너무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분석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결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총선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전체 유권자가 한 4,400만 정도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는 66%가 투표했죠. 사전 투표율이 한 29.5%가지고 대략 한 4대 6. 10명 중에서 4명은 사전 투표했고, 6명이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상이합니다. 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득표율 차이를 보면 민주당이 한 56%, 통합당이 한 35% 이렇게 했고요. 이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5.6%, 통합당이 46%, 약간 이제 통합당이 이긴 셈이죠. 그래서 이게 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
대한민국 그 유권자를 사실상 4대 6으로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투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상이할까 이런 의심이 상당히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혹시 이 사전투표에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라갔고 당일 투표는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그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제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결과를 보면 전국에 지금 253개 선거구가 있죠. 253명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거니까요. 민주당은 이 당일 투표율이 아주 높습니다. 사전투표율과의 차이를 보면 평균 한 10.7% 차이가 난다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통합당도 반대로 당일 득표율에서 사전투표율을 이제 빼면 한 11.1%에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상이한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뒤에 다시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차이가 거의 이 253개 지역구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편차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고요. 그런데 이제 4년 전 총선을 보면 이때는 민주당이 한 2% 정도 떨어지고 통합당이 한 3% 정도 올라가서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뭐 충분히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번 선거에는 약 한 11% 내려가고 11%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차이죠. 이런 그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이 민주당이 오른쪽이 통합당인데 이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의 차이죠. 253개 지역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을 보시면 왼쪽 그림입니다. 평균이 한 11%에서 이렇게 정기분포 형태를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전부 마이너스 쪽에 가 있어요. 플러스 쪽은 하나도 없어요. 또 통합당은 또 반대로 다 플러스 쪽에 가 있고 마이너스 쪽에 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조그맣게 차이 안 난다면 이 그림이 좀 겹쳐야 되거든요. 그림이. 그 그림이 이제, 요게 이제, 4년 전에 총선 결과인데, 요거는 그래프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폭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 2% 좀 떨어지고, 통합당은 한 3% 올라갔습니다만, 차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 선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게 상당히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수한 이유가 뭘까?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찾으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은 바로 사전투표에 몰려나갔고 또 통합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투표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당일 투표에 나가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전투표를 했고 저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가니까 노인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전투표에. 그래서 꼭 그 일반적으로 지금 교양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보수적이 많아서 통합당 지지자가 좀 꽤 있고 또 젊은 사람들, 30, 40대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이런 일반적인 의견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제가 본 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동별로 뭐 동네라고도 얘기합니다. 동별로 이 득표를 했었던 특별한 패턴을 그리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통계적으로 살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사전투표에서 이 연령별로 누가 사전투표에 나갔느냐는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잘 했었던 거죠. 자, 이거 보면 60대 이상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득표에 30.8% 사전투표 한 사람들의 60대 이상이 나왔고 50대가 21.9% 그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30대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교적 보수층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몰려 나갔다고 하는 증거가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그래서 이게 꼭 사전투표와 단일투표 간에 우리 국민을 딱 둘로 쪼개서 한쪽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갔고 다른 쪽은 잘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X축과 Y축으로 보면 이건 이제 X축은 이 세로축이죠. 민주당의 총투표를 사전과 단일 합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약 2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는 80%까지 이렇게 뭐 한 90%까지 갈 수 있어요. X축은 많이 흩어져 있고 Y축이 사전투표에서의 민주당 득표율입니다. Y축이. 그게 만약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대거 몰려나갔다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점들이. 소위 그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민주당의 득표율이 총득표율이 많은 쪽에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갔구나 이런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약간의 마이너스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몰려나갔다. 한 5-3 정도로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아니 몰려나갔다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했을까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그 결과가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했다는 결과가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특별히 이제 서울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은 49개 지역구가 있고 총 424개의 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초구 양재동에 살고 있는데 양재동은 하나의 동이죠. 그러면 이 서울에 대한 그 득표율을 살펴보았을 때 민주당은 사전과 단일 득표율의 차이가 평균 11%이고 통합권은 12%, 똑같이. 그러니까 뭐 전국적인 것도 약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전과 단일 득표율의 차이가 평균 마이너스 12%이지만 이거 그 차이가 전체 424개 통해서 적어도 뭐, 한, 마이너스 한 9%에서 마이너스 한 15%. 그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통합당도 조금 딱 반대고.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서울인데요. 이 민주당의 사전과 당연 투표율의 차이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적은 모양을 하지 않습니까? 평균이 한 12%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서울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 3구 쪽에는 뭐 좀 보수층이 더 많다. 또 강북에 어디는 또 뭐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424개 동별로 차이가 있어야 돼요. 들쑥날쑥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그 그림인데, 근데 민주당에서도 사전과 당일 득표의 차이가 다 이렇게 플러스로 다 이렇게 가 있지 않고, 마이너스 쪽도 있고, 또 이제 큰 상품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424개 독이 다 비슷하게, 완전 비슷하게 평균 12%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는 아까 양평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보수층이 많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는 제가 성북구 도남동에서 살았습니다. 그쪽에는 약간 사실은 진보층이 많아요. 그러면 양재동하고 도남동하고의 그 득표율의 패턴이 크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 또 통합당 다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만들려고 크게 의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15 총선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하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선거관련의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공격들 뿐만이 아니고 정치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만약 이 총선 결과가 정말 아무런 부정 없이 일어난 결과라면 이건 정말 전능하신 신이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힘든 일이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을 해요.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면 부정의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결과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제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성현 교수님께서는 제 지역에서 나온 0.3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 또 정의당 후보 세 사람에게 똑같이 등장하는 0.3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전 관내 선거와 사전 관외 선거의 비율인데 그 비율을 놓고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물러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나타난 숫자들이 부정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박성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원래 박영하 교수님이셨습니다만 여기도 두 분의 발표자의 양해를 얻어서 바꾸었습니다. 타라오 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타라오 박사님은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대표고 관심사는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 또 한반도 비상사태와 통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동맹관계, 북한의 인권 등의 이릅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공군에서 공군을 하셨습니다. 공군 베테랑이신 타라오 박사는 미국 국방부 등에서 국가 안보, 정보, 또 동맹, 정치 군사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타라오 박사님은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학위를 따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국제정책학 석사,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에서는 공공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부정선거와 그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타라오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현장으로 제 말 들으세요? 네, 들립니다. 네, 제 동료들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제가 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신 TEC팩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아직 힘드시죠? 우선 내가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힘내세요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영어로 소개하실 분도 어떻게 말하니까 일단은 영어로 할게요. As some of you know, I've written about the election fraud in South Korea. Let me just state why this is such an important topic. And I'm going to start out with the very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is a liberal democracy, and it is also a republic. In a liberal democracy and a republic, the citizens have sovereignty, and the citizens temporarily lend their sovereignty to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hey do this through the election process, through the voting process. So what this means is that the election process has to be transparent and has to be trustworthy in order for the outcome to reflect people's will.
If the voters have doubts about the process and if they don't trust the outcome, then the steps need to be taken to restore that trust. Because if the outcome does not reflect the voters' will, then it's not a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South Korea's general election on April 15, 2020, the official outcome was 180 seats for Joseon Minju Party, or also known a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its satellite party. This is shocking. Gordon mentioned this earlier, 180 out of 300, that's 60%, which means that they can pretty much pass any, almost any laws except the constitution, any laws at once without the opposition input. So that's very dangerous. So let's look at why people are saying that fraudulent elections occurred. Let me begin with Professor Walter McBain's study, and I'm sure you've all heard of it. He has this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lection data using his e-forensics model. And this model has been used for, well, he has used it for a lot of different elections around the world. And what his model showed in the case of South Korea is that over 1.4 million votes were fraudulent. That's quite a bit. Of those, slightly over 1 million votes were manufactured, and about 360,000 votes were stolen from other candidates. So that's all pretty significant. His model also revealed that in certain districts, the fraudulent winning party was the Democratic Party. But in other districts, the fraudulent winning party was the United Future Party. So this issue is not about left or right, but it's an issue for all citizens of South Korea. This brings right into the discovery that there are more votes casted than the number of registered voters in Korea. And this alone should be enough evidence to basically throw out the election and require a new election right away. But of course, that didn't happen. There was a recount in one district out of all the districts in South Korea, and that's only because there was some of the citizens that were monitoring at the polling booth, they're very, very vigilant, and they questioned the outcome. It just wasn't right. So they basically reset the machine. They restarted the machine, the vote counting machine, and they proceeded to recount. And the second time around, the results were dramatically different. So this is how it was. Initially, the Democratic Party had 180 seats. And the United Future Party had 80 votes, so a huge difference. But then after the reset, it was actually reversed. It was United Future Party that had more votes, 170, and the Democratic Party had 159. So that actually reversed the situation. But even the totals were different. Initially, the total was 260, but later on, the second time around, it was 329. So, I mean, what does this mean? How could this happen? Well, let me draw your attention to this other video that has been out there showing a vote counting machine system at polling stations. And you may have seen this, but they're taking this machine out, and on the back of it, there are four USB ports. And there was a USB mouse, or there was a mouse plugged into the USB. These USB ports are serious, serious security concerns. Anyone can plug in some sort of hacking devices in this USB port, and that can soon take over the computers in a matter of seconds. That's right. These hacking devices can look very innocuous, like a mouse or a thumb drive or a phone cable, a keyboard. So it is very possible for this to happen. That brings to the next question. Did the voting machine have communications capability?
that right. accord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re is not supposed to be any sort of communication capability. But if you saw, again, going back to the video, the machine, it's actually a system. It's a vote counting machine. And then there are two, what looks like a consumer laptop and a printer. So these two consumer laptops, if that's what they are, then they have Wi-Fi and Bluetooth capability, so it has ability to communicate. So the problem of electronic vote rigging is that it's not easily observable to human eye. Often it's not observable at all. That's right. Transparency is critical when using electronic means. Righ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release source code, and that'll help with this transparency issue. And mm-hmm. I'll talk about that more later. If the machines weren't enough of a problem, the election network used Huawei equipment. And I know this has been brought up several tim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hose LG U Plus 5G for its Wi-Fi network. The problem is that LG U Plus uses Huawei equipment in its 5G network. That's and right. It doesn't have to be equipment at the polling station because mm-hmm. it's wherever the network is. It could be at the base station. It could be at the data centers. So that's where the Huawei equipment is. And if it goes through that, then it brings this other problem of China's Communist Party accessing and manipulating the data and the network. That's right. And using that for nefarious purposes. And Gordon Chang mentioned this earlier. So this opens door for CCP interference in South Korean elections. Additionally, there were Chinese people actually working at this polling booth, which is just incredulous. We all know, and other speakers have mentioned this, China has been trying to exert influence over politics and politicians all around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European countries. In Taiwan, the CCP attempted to influence the elections there too, but it backfired over there, fortunately. Yeah. China's intention to influence other countries is clear. So why would CCP exempt South Korea from its influence operations? China's coming trend, CCP is. What steps has the NEC,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aken to address the starter vulnerabilities and concerns? None. The organization, which is supposed to ensure that the election process is transparent and secure, trustworthy, hasn't taken steps to even identify the problem. So that in itself is very, very problematic. Continuing on, there's also evidence of unmarked ballots that were ran through this vote counting machine and counted towards the ruling party because it was a slot number one. These blank votes should have been discarded. They should have been just thrown away, but they were counted. And when Professor Mabane mentioned these manufacturer votes, well, that's what these are, mm-hmm. these blank votes. Despite the voters' request to install CC camera to prevent tampering, the NEC didn't install any. They refused to do so. And why would NEC deny measures that would enhance security and legitimacy? Let me point out some other anomalies. Pre-vote ballots were stored in duffel bags inside a gym. Mm-hmm. I mean, that's ridiculous. Gym is where you go work out. That's not where you store your ballots. That's right. As far as some of the early votes and mail-in vote ballots, they were transported in open plastic baskets. This is really troublesome. They should be transported in a locked, sealed containers. Not in that. And some of the ballots, I think I mentioned this earlier, but the ballots had uneven margins. And that means that NEC did not take measures to make this counterfeit proof. What's
interesting beyond these, and there's a long list, you know, this all comes out of the time, but the behavior of the courts and the prosecutors are also very, very odd. In fact, they're really not taking any steps on over 100 election fraud cases that are filed.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y also deny the preservation of electronic evidence. That is the key. Yet they did not allow the preservation of those. So what should be done? In my writing, I talked about Bolivia case. And in Bolivia,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team went there only after 10 days, 10 days after the election. In South Korea, it has been several months already, and nothing has been done. What should have occurred right away is revalidation and recount of the votes. But in South Korea's case, with over a million fraudulent votes, the results really should be nullified. After the nullification, and after measures are taken to improve the election process, there should be a new election. And from what I understand, if a new election is to occur, it is a year after, so it'd be April next year. During the new election, because there's so many problems with the electronic voting machine, vote counting machine, what should really happen is they really should be hand counted, doing it manually, just like Taiwan did. In January, in the early part of this year, Taiwan had an election, and this is how they counted their votes. They had one person who took the ballot, read it, and passed it on to the second person. Mm-hmm. The second person then read it, and he held it up high for the audience, everyone out there, to see who people voted for. And this was then passed on to a third person, who also verified it, who looked at it, verified it, and stacked it. And then there was somebody in the background who was telling everything on the whiteboard. And that's all right. All of this was videotaped and placed on YouTube. That's transparency. And South Korea may need that level of transparency. That's right. So, you know, there are other things that can be done. I mentioned earlier about the NEC releasing the source code, and as well as the schematics and details of the voting machine. That is something else that needs to be done. They also need to remove the USB ports, because again, that's serious vulnerabilities. And of course, the investigation needs to occur overall, but let's just say that's something we desire, and we're still waiting for that to happen. One other thing that I'd like to point out is the behavio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t really should change its culture. I know that Representative, former Representative Min, he was one of the victims of this. The NEC really should change its culture from secrecy to transparency. It needs to change its culture from disrespecting the citizens and treating them like criminals to one that is accountable to the citizens, the one that works for the citizens. Free and fair elections is one of the pillars of liberal democracy. So it's important to restore this lost trust in the election process and the system if South Korea is to remain in liberal democracy. Thank you. Yeah. Amen.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이 많았기 때문에 무효 선언이 되어야 되고 내년 4월에 총선이 다시 치러야죠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소개해 주신 타이완, 대만의 그 개표 방식이 매우 우리로 보면 좀 원시적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가장 확실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순서는 산드라 페이 박사입니다. 페이 박사는 하버드 로스쿨의 인권 프로그램의 개원 연구원이십니다. 일본 도쿄 소피아 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로서 일하고 계시고요.
각종 수상 후보에 오른 북한의 인권에 관한 책들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산드라 페이 교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So welcome and thank you. I trust we are all here today to learn about how to rig an election. There are many ways to rig an election. Ballots can be stuffed. Opposition fighters can be arrested or disappeared. You can intimidate supporters of the opposition. When the ballots come in, you can forget how to count. Adding ballots here and subtracting ballots there. You can buy your ballots. You can make the voting lines so long that people turn away. When we rig an election, it becomes an act of theater, a play at reality. You play a game with the lives of citizens. In such a case, elections are not a measure of how well you represent the people, but the mechanism by which corrupt leadership destroys society. These methods are old school. Let me tell you where we are today. Technology has made us more democratic. But don't get too excited, because the corrupt keep up with technology and they adapt fast. Some of us might have thought that the internet was a naturally democratizing force, that having mobile phones was, that having cameras on your phone was, that having social media platforms and interactive channels and YouTubers was. And yes, these are ways of making our views count. And it's true, technology is a potentially democratizing force. Not necessarily so. In fact, maybe it's possible to say that technology is inherently totalitarian. But unless we bring it to heel, like a wild dog, it will turn master. Nowadays, there are savvy, subtle, and invisible ways to ruin a country. What I'm talking about is how you can take down a country without firing a shot, without bloodshed. Ironically, the power comes through invisibility. Stealth makes this technology. To those of us living our lives busily day to day, we may not think of such things. It may sound like science fiction. The notion that foreign governments would try to usurp power or undermine leadership with teenagers in dark basements on laptops. It might seem laughable. To talk about bots, troll farms, and hackers chipping away at democracy may sound conspiratorial, but it is not conspiracy. Russia, China, and other countries use bots, troll farms, and a range of algorithms to warp news stories, to create ersatz civil societies, to manufacture a world that warps reality for consumers on social media, such that up is down. The following groups have shown that this is happening. Look at the work of Bellingcat. Look at the work of Hamilton 2.0. Look at digital Sherlock's. Look at the group Forensic Architecture, which exposed Russia's nefarious tricks in Syria, Ukraine, and elsewhere. Without the careful work of these technological sleuths, these big data detectives, we would probably have no idea. The backdoor thief could claim he was never there. But thanks to these groups and others, we know. So when we talk of election rigging, we are talking about theft. That's why experts making assessment of election fraud in DR Congo said the election was stolen. The machines which arrived in DR Congo from South Korea were called cheating machines. Cheating machines, right? Congolese folks were irate, rightly so.
and directed their anger at the machines. 7,000 of them were torched. In South Korea, those putting these machines into employment are said to have used software and big data that seem to have been test-driven in other landscapes successfully. Leading up to the April 15th, 2020 election, the private data of South Koreans was provided to the Chinese company Tencent. And in turn, this geographic and demographic information was used to model the fraud. Statisticians have tested the data set of information available about the election, and the findings triggered several indicators that fraud did take place. And many in South Korean media are just now beginning to talk about it. Some of the stories are as follows. Votes from one district were found in another. More votes were cast than registered voters in South Korea. Voting machines were not supposed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r be USB accessible. They were. Cameras were supposed to observe the machines, but none were present, and so on. What happens when people fear that an election has been stolen? What does it do to a democracy to have a rigged election? It erodes trust in democratic processes. Media and politicians need to take the lead. As the fifth estate, media need to check and investigate. International media need to monitor. Rights organizations need to inquire and uncover what happened. Guilty parties need to be held to account, and trust in democratic processes can then be restored.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Thank you. 예, 마지막에 역시 이 주동자들 이번 4.16 선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이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에 대한 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순서의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순서가 조금씩 밀리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중간에 끊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안동데일리 조충렬 대표입니다.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셨습니다. 영국 세인트 질스인가요? 세인트 질스 칼리지에서 교학을 했고요. 지금 안동신문사에서 기자로 재직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예, 지금은 안동데일리라는 언론사를 창간해서 대표직과 기자직을 병행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사례들을 특종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우리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대표를 모시고 이 빅데이터,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사례들에 대해서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국제적 기준에서 본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 투표를 위반한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사실 이 총선을 대한민국 국내의 사건으로 지금 몇몇 분들이 분주해서 싸우고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중국과 연관된 1대1로 국가들이 접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디지털 문제가 중국으로부터 시발되어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AC이라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그러한 입찰입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는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사회적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불법적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절대로 명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비밀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로 선거가 치러지는 최초의 사례로 역사적인 그리고 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와 다시 자유주의와의 대결에서 이 한반도가 정면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4.15 총선을 계기로 이러한 샅샅이 조사해서 이러한 전례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투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지가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근거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178조에 짧게 얘기하면은 이 기계 장비는 후보자를 분류하는 단순한 계산이나 이런 투표자를 분류하는데 구분하는 계산이 필요한 기계 장비로 분류하고 손쉽게 이제 계산하는 전산이 아닌 단순 계수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역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분리지에 세 가지 장비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요. 그 안에 LG 그랜 노트북이라는 운영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린터가 또 있고요. 또 내부에 들어가면은 스캔하는 스캔 기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 분류만 하는 그런 장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별로 가는 곳이 적지 않으라고 글씨가 새겨진 곳이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운영장치라고 해서 투표지가 이제 스캔되는 과정에서 스캔되는 것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
그 노트북으로 그 투표 지위를 그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가 이제 운영 장치고요. 그리고 또 프린트 그 스캔에서 넘어가면은 그 투표 지들이 이제 스캔이 됩니다. 투표지가 스캔되어서 이미지 파일화 되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 각급 선관위에서 USB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고요. 투표지 분류기의 사양입니다. 구성 방식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장치, 분류장치, 프린터가 일치화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 내에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공개하지 않는 그런 그 모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벤자민 릴커슨이 이번 뷰티비에 출연해서 이제 그 여기 이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런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 모듈은 이 자체가 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놀랍게도 벤자민 릴커슨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부정을 하고 그 부정을 감추기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벤자민 윌커슨의 증언이고요. 네, 자일링스 이런 것들을 제가 전자 조금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전산 관련되시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언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지금 기표를 하고 투표 용지에 찍는 도장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그 전산 장비를 써서도 안 되지만 그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할 때에 그 쓰는 도장을 단순히 그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국민의식경의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광센서로 위치 좌표를 인식해서 단순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를 사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 그 투표지 분류기에는 과연 그러면은 아까 미국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이 투표지 분류기 내에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통신 장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LG 그랩 노트북에 그 무선 랜카드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무선 랜카드가 지금 실제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 20일 날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했던 우리 유튜버들과 국민들이 찾아가서 그 현장에 있는 4.15 총선에 있었던 그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투표지 용지 발급기 그리고 쓰였던 장비들을 공개해달라는 그런 시위를 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날 또 시연회 할 때도 LG 그랩 노트북은 별도로 저희에게 이제 보여준 분류되는 과정을 보여줬지만 그것은 보여주는 요식 경위에 지나지 않았고 저희 그 기자들이나 국민들 앞에 보여준 그 투표지 분류기 안에 있는 LG 그랩 노트북은 사실 별도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왜 별도의 LG 그랩 노트북을 사용했느냐고 문자 선관위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노트북으로 분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같은 노트북이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LG 그랩 노트북의 내부를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투표지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USB에 이것이 저장되어서 현재 선거관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도의 규정이 제가 취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별도로 USB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정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관위 직원들이 쓰는 그 사무실에 금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무국장실에 별도로 USB를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비단 그 올해 2020년에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저 취재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 노무현을 당신 당선시킨 그때부터 이제 그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자개표기는 그 당시도 우려가 있었지만 그 시도되었고 그리고 그 시도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서 그 재검토가 이루어졌지만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그 언론의 보도가 2007년 1월 달에 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과 똑같이 투표지가 100문권 단위로 해서 투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그 신문사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선거부터 전자 개표기가 도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 통합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청사가 있는 과천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사 과천에 이 서버를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서 방화벽을 설치하고요. 이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각급 선관위의 서버와 연결이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내부나 아니면 연관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개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에피소드는 제가 짧게 써드린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참관인의 특수봉인지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봉인지에 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개표장에 들어갔을 때 그 투표 참관인이 서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표장에 갔을 때 투표 참관인은 그 현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문제 삼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프린트되는 사전 투표 용지 생성 QR코드 소스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행정법원에 QR코드 소스 공개 요청이 지금 들어가 있고 10월 달에 행정법원에 판결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될 문제적으로 전자개표기에 무선 통신장치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지가 이제 밝혀야 되겠고요. 전자개표기에 의한 투표 결과 조작, 투표지 분류기에서 투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투표지로 분류하는 것들이 여러 사례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중앙선관위는 지난 시연회 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및 출력 기능이 있어서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 장비는 인터넷선이 아닌 업무용 전산망으로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나 인터넷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 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가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여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할 때
후보자 혼인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중앙일보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제작 업체 한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이 회사와 여러 그 다른 한틀 시스템과 효성, 기타 화웨이와 연관성을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요, 지금 발표되지 않았는데 기사로는 벌써 나왔습니다. 4.15 총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개표 선언표가 숫자가 달린 표기가 되어 최종 결과로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이전 및 중간제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비례대표 투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 차례 그 검증을 했고 취재 결과 하나하나 제가 여기 계신 그 사무원들도 인터뷰를 제가 마쳤는데 혼표가 될 그 가능성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지금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인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표나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위원장과 그 선거 관련 되신 분들이 책임자들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투표수가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반드시. 취재 과정에서도 그 선거 관계자, 고위 선거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일은 처음이고 당연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실수를 한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 전주시 완산구 말고도 여러 데가 투표 용지 거주소보다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투표 과정에서 미리 준비된 투표지를 집어넣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안동데일리에 제가 올렸던 기사이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이번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신 NHN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 그리고 입법행정 사법부가 완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언론마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NHN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를 우리 국민들, 힘이 약한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저항거리 활동하는 단계까지 펼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검표를 하루빨리 실시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제 조사단을 구성해서 IT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통계학자, 선거 전문가 등이 집단으로 한국에 파견되어서 이 모든 선거의 명부부터 해서 모든 선거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경 없는 기자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현장 기자로서 생생한 특종을 거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에서 알게 된 것이 전자 투표 분류기가 지금도 중앙선관위에서는 통신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신이 된다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그 투표지 분류기를 분석해보는 결과에서도 나왔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다뤄졌습니다. 미국에서 기다리시는 분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보정책 센터 회장 프레드 플레이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플레이츠 회장님은 2018년 대통령 보좌관 역임하셨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비서실장을 역임한 고위 관료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보국 CIA와 국방정보국 DIA, 또 국무부, 또 하원정보위원회 등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직책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의 지혜와 시각으로 사회적 총선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제들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워싱턴 계시는 프레드 플레이츠 전 국가안보보장회의 사무총장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conference on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free and fair elections. This conference is being held in response to serious concerns about electoral fraud in South Korea's April 2020 national elections. These concerns mirror what we have been seeing in the United States on how fragile the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is to manipulation. The determination by authoritarian powers to meddle in democracy and the refusal of the mainstream media and liberal politicians and experts to acknowledge election fraud, regardless of how clear and obvious the evidence may be. Democracy survives and thrives when men and women of goodwill believe in it and are prepared to defend it. Democracy is vulnerable to manipulation because it puts trust in the people. These systems are so easy to manipulate and cheat because they lack the coercion and control that you see in authoritarian governments. This means unscrupulous and selfish people who put themselves and their personal agendas ahead of the nation can all too easily manipulate elections and undermine democracy. In addition, democratic states are vulnerable to manipulation by hostile authoritarian governments who will not hesitate to exploit the openness and freedom of these states to undermine them and to promote their own agendas. There's no question that a wide range of authoritarian states are actively working to undermine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This includes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has meddled or will try to meddle in America's democratic system. These nations devote substantial resources, including intelligence operations, propaganda, social media, to meddle in the elections of democratic states, sometimes to promote their favorite candidates in elections. Russia and China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covert actions efforts to undermine democratic states because they would like to replace the current world order with one that they would like to dominate. As you know, allegations of foreign election meddling have plagued the United States since 2016. Claims appeared by mid-2016 that Russia was interfering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upposedly to ensure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President Trump's political opponents have constantly used these allegations to undermine his presidency. Most experts believe that Russia did have a campaign to meddl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Although the mainstream media and most Democratic officials agree with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that this interference was intended to help Trump, there is a growing body of evidence that the Russians probably meddled in the U.S. 2016 election to cause confusion and to undermine America's democratic system. There also is compelling evidence discovered by the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that the Russians actually may have meddled in the 2016 election to help Hillary Clinton win. This story is complicated because of efforts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o use U.S. intelligence agencies, the FBI, the Justice Department, against the Trump campaign for alleged collaboration with Russia, and to actually task career government officers to continue to investigate these false allegations after President Obama left office. Ongoing investigations of this abuse by government agencies to investigate the Trump campaig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still could eventually shed more light on the actual nature
of Russian interference in the U.S. 2016 presidential election. While most observers rarely mention that attempts to interfere in the U.S. 2016 election by Russia, China, and probably other states was expected by U.S. intelligence analysts because they knew such interference has happened for decades. However, the 2016 Russian interference in the U.S. election differed from past interference because of new capabilities to influence voters and affect election integrity through electronic mean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Authoritarian powers can now have a huge effect in manipulating elections in democratic states from abroad and anonymously by sabotaging equipment and software and by using social media. We must recognize that the manipulation of these new technologies represent serious new threats to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Although much has been written about Russian efforts to meddle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little has been said about Chinese efforts. President Trump warned before the 2018 midterm U.S. election that China was among several states planning to interfere in this election. President Trump and other U.S. officials never explained this claim. U.S. intelligence agencies recently determined that Russia, China, and Iran hope to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with China and Iran wanting Biden to win and Russia favoring Trump. Democratic Congress have briefed on this intelligence are claiming that China and Iran only express preference for Biden and do not plan to do much to help him win, while Russia is engaged in an active campaign to help re-elect Trump. I would tell you, as a former CIA intelligence analyst, I question these conclusions. First, I believe it is all but certain that all of America's enemies and adversaries, including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desperately want to see Donald Trump lose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But more important, this touches directly on the interference in the April 2020 South Korean election. China has almost certainly launched a global campaign to affect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to ensure the election of Joe Biden. But further complicating the situation is how the American left is increasingly putting the pursuit of power ahead of democratic principles. I'm sad to tell you that there is no longer a loyal op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mainstream media constantly look the other way when clear evidence of election fraud appears in favor of the Democrats. This has become a major problem in my country with mail-in ballots and is likely to seriously undermine the integrity of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Efforts by China and North Korea and possibly Russia to meddle in South Korea's democracy is intended to undermine freedom in the Asia-Pacific region, weaken an important ally and champion of freedom in that region, and to convert South Korea into a clan state. China strongly supports President Moon and his efforts to bring about the topic with North Korea, his incredible eagerness to make concessions to North Korea, and the efforts by President Moon to undermine President Trump's maximum pressur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There is no question that China is a major threat to South Korea's democracy. From promoting propaganda through the internet related to the election, running intelligence operations, including with South Korean nationals, Beijing is certain to have committed huge resources to meddle in South Korean politics and to interfere in its elections. The rigging of the 2020 election must be viewed in this light. The abnormalities in this election should not be written off as coincidences or minor errors, given the efforts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destroy democracy as part of its effort to establish a new China-led world order. The significant number of election issues in the South Korean election strongly suggests a coordinated campaign by a foreign power to influence the election outcome. There should be an extensive investigation into these election abnormalities and possible Chinese meddling to assure the South Korean people of the integrity of their elections. Unfortunately, I'm sure no one in the room wants to hear this, I believe it's
very likely this will never happ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want an investigation and may be sabotaging attempts to open one. The mainstream media in South Korea and experts are dismissing the idea that the election was rigged. Well, we're seeing this in the United States too. The U.S. has, the American left has no interest in investigating incidents that appear to undermine democracy if they favor the left. The American left, like the South Korean left, also is dangerously naive about the threat from China and dismiss anyone who warns about it as warmongers and conspiracy theorists. This is why your program today is so important. By highlighting the huge number of irregularities in the April 2020 national elections and why they were almost certainly part of a deliberate campaign to rig the vote, you are doing the job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edia should be doing and refuse to do. But most important, you are defending South Korea's democracy.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to your program. Thank you very much.다음 순서는 Grant Newsham을 부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안보정책센터의 선임연구원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정치,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미군 해병 대령 출신으로 해병대 시절 태평양 해병대 정보부장을 역임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주일 미 대사관의 미 해병 무관을 역임했습니다. 일본 통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무역, 또 국제군법과 형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고요. 아시아 타임스의 주요 시사 해설자로도 명성이 높은 언론인입니다. Mr. Grant Newsham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m delighted to be here. And what I'm just going to do is to offer some comments and observations about the importance of free elections and also some things that I've noticed the more I've looked into the April 2020 Korean election. Now, actually, my experience with election fraud and rigged elections goes back to when I was 3 years old, actually. I can remember my mother telling me that Mr. Nixon lost the election because dead people voted in Chicago. I didn't know what it meant, of course, but eventually I did. You do tend to associate Chicago with that sort of thing. So that's just an aside. But looking at the idea of elections, these are just absolutely, they're the key to consensual government, to a decently run society. It allows for the transfer of power between one group and another, and it represents, it gives the average citizen some idea that his interests are represented, that he has some say in how his country is run. You do, of course, need other things. You need to have a sort of decent society. You need an honest judiciary. You need a free, aggressive press. You need intelligence services and a military that are apolitical. You need a clean bureaucracy. You need honest, diligent legislators. But looking at elections, and that's what I'm here for, is the elections are incredibly fragile. And they sound simple, and they kind of are, but they're very hard to keep alive, to keep them honest. And because there's always a certain type of person, a certain type of politician, who doesn't want that, who wants to subvert the election, really, so that it's all about power.
and also to avoid accountability for wrongdoing. And there's no shortage of examples. Today in Belarus, in White Russia, you have just a completely rigged election. Just go down the list, and there's no shortage of examples. But you have this problem, of course, and everyone can understand this, that one-party rule, where one party, one group has permanent power, it invariably leads to the same problems. Society, government becomes corrupt, the opposition is weakened, it effectively neutered, it loses any sort of power. The press is no longer a free press. You have the judiciary inevitably becomes corrupt and does the ruling group's bidding. The economy ruins the economy eventually, but it certainly will. And then you find that these kind of regimes, that only that they will not give up power, they tend to only associate with similar regimes. So you have the North Koreans, the Irans, the Russians, the Chinas of the world, they all like each other, but the free civilized countries, they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m or with each other. But I'm going to focus on one thing about elections that I think are particularly important, and that is that because election rigging, when you fake an election, that can often be hard to detect because governments try to keep it secret. Some don't even bother. Once again, Venezuela, Belarus, they don't care. But usually, particularly in a civilized country that you're trying to subvert, it's hard to actually find the smoking gun, to find the direct evidence. But there is one way that you can draw some reasonable inferences, and that is how a government responds to claims of election rigging, a fraudulent election. That actually tells you a lot. And it tells you two main things. It gives you some idea about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on, about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and also it tells you something about the likelihood that there actually was fraud, as alleged. So what's the response? What are the telltale signs? If the administration or the regime, if they just dismiss the claims, they say it didn't happen, or they ignore the allegations, or if they just make the most cursory, superficial response to it that nobody could possibly believe, well, that tells you something. And if they intimidate people who raise these charges, particularly using the so-called legal process to silence critics, or to silence the people who've accused them of wrongdoing, that tells you everything. So what do you have? If a regime does this, you know that what they want is one-party rule. Sometimes it's obvious, but in order to subvert a country, it usually takes time. Venezuela is an excellent example of that, because that took a little while for the bad guys to get their hands around the throat of the Venezuelan society. It took some time, but that tells you what the regime wants, and the objective is one-party dictatorship. But the second point is that it also tells you that, yeah, the election probably was rigged. And what we know of human nature tells us, if that's the response to serious allegations, credible allegations against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consensual democracy, and somebody doesn't want to deal with it, want to talk about it, but just dismisses it, or tries to suppress the people who bring that, the common sense tells us what exactly did happen, and probably that the charges are true. Now, I just want to talk about the Korean election back in April. Because I had followed the election in Korea, and I remember when the results came out, I remember thinking, wow, that was unusual. And I didn't really pay much attention to what had happened, because I don't generally think in a country like this that you're going to have election rigging. But the more I looked into it, the more I've learned, and since I've been able to come here and talk to people, the more interesting it gets. You go down the list of evidence, information, and you've got
25 candidates who filed suit. You've got upwards of maybe a total of 140-ish of serious charges brought against of wrongdoing. This ranges from electronic manipulation, ballot counting machines, servers, use of QR codes, and there's the statistical oddities of the voting patterns, particularly where it's early voting versus election day voting. In fact, one, and the extent to which early votes just trickled in or came in just enough to tip the scales for incumbent Democratic Party candidates in an incredible number of closely contested cases, almost 100%. And one very credible observer actually compared some of the statistical improbabilities in the election results as flipping a coin 1,000 times and having it come up heads every time. Well, I would like to go to Las Vegas with whoever can pull that off. So then you have evidence of the actual physical and paper ballots being mishandled, fraud involved there. The so-called chain of custody for the physical ballots is so much anecdotal evidence that the chain of custody is terrible. You have things like surveillance cameras shut off in polling booths, polling stations, only for the early voting period. You have just places where there's more votes than there are voters. And then you have some very serious misuse of personal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that on its own right should be kind of alarms going off and extremely serious. But also consider the context in which the election took place. Because that is important. And you have an administration which, by any measure, this was even, I could see even long before the election, that was apparently intent on weakening or even ending the Republic of Korea U.S. Relationship with a preference for, apparently, a preference over so that relationship, a preference for North Korea, a preference for China even. Now, the Chinese would agree with the idea of weakening the relationship, getting the Americans of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you have these certainly curious evidence, like very senior ruling party officials and advisors who go to China and sign policy coordin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entities. Once again, that is the context in which this takes place, and it goes to questions of certainly motivation. But here's what the thing. When I would say, just fairly Newman looking into this, but when you consider the response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relevant governmental entities in Korea, the response to these allegations. Now, the administration, of course, administrations never take these claims seriously, and they will just ignore it. So that's almost predictable. But you look at the NEC,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ir response has not been diligent. There's doubts about how they have handled, how well they, safely, securely, they've handled equipment, ballots, and records to preserve it for future study. In terms of releasing information, they don't seem to have been very good. Having forensic examinations of the ballot counting machines, once again, there's no proactive, aggressive way to disprove for them to go out and say, look, we hear these charges, well, here's why they're not true. They're just not doing that. And that is suspicious. The courts, once again, they do not seem to be all that interested in finding out what happened. That, too, is very suspicious behavior. Unfortunately, the mass media here does not seem to take much interest in this. And also, apparently, the opposition party doesn't seem as incensed or interested in as one might be. So what are the inferences here? If you were to ask sort of any normal person on the street, if you describe all of this, say it happened in America, an American city, if you ask a taxi driver, anybody, 100% of them would say, well, yeah, they're hiding something. Now, what's so hard to figure out about that? That is, to me, that is a plausible, logical conclusion.
And so what I would note is that what this group and people in up here are doing is so important because nobody else seems to be digging into this with the enthusiasm that they should. And that's important. And I would also note that this is not just a South Korean issue. This is something that absolutely applies and is important for America, for democracies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Just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what happens on this peninsula, it has a ripple effect for the security situati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region and beyond that we have relied on for decades now. Additionally, there's not enough democratic consensu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nd many of them are under siege, and you can't afford to lose one more. And America has its own election coming up, and we should certainly pay attention to what has happened here in South Korea. So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hat happened or what didn't happen. And as I noted, the response of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in Korea and the relevant government entities, their response is going to tell you so much about what did or didn't happen here. So that is important. But once again,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actually come here and learn something about it because it is so important to get this resolved and to really protect democracy, protect consensual government, and protect free people. So thank you very much. Good. 부정선거의 증거는 참아내기가 힘들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무시하거나 두 번째, 억압한다.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면 날 10마디, 100마디 하면서 저를 욕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방송 뭐 뉴스에 다루지도 않고 뭐 청와대 대변인 옛날에 이렇게 떠들던 당내 대변인 정치인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두 번째 억압하는 겁니다. 학위고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부의 태도만 보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차례를 양보하셨던 훌륭한 패널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다음에 바로 우리 김형철 박사님, 김형철 중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전 대한민국 공군 중장이십니다. 김영철 장군님은 공군에서 35년 이상 공무했고요. 2700시간 이상 비행을 하신 F-5E 전투기 조종사셨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장, 공군참모 차장, 또 공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한미연합사 참모 차장도 하셨고요. 예, 동시통역사도 고생하시겠네요. 2007년 한미연합사 작전기획실장 등 하셨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공과대학에서 오하이오주 공군공과대학에서 시스템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공군에서 전역해서 경남대학교에서는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부정선거에 쓰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QR코드의 비밀에 대해서 김형철 장군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K-10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4.15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QR코드에 대한 이상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에 지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일련번호가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거의 똑같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QR코드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가 언제부터 사용됐냐면요. 2014년 법을 개정해서 바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해도 좋다고 한 그 첫 해부터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용됐는데요. 2014년 처음 사용될 때는 버전을 1으로 해서 좀 정보양이 적었죠. 근데 지금은 버전 2에 에러 코렉션 레벨을 로로 만들어서 지금은 77자리까지 넣을 수 있는데 실제 넣은 거는 31자리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많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QR코드 사용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법에서는 바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바코드를 가로 안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또 어디서 찾았는지 정보통신용어사전에 2차원 바코드의 동의어가 2차원 막대 모호다. 그러니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또 논리를 빌린데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큰 패착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이 2차원 바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는요, 이렇게 QR코드가 뭐 막대 부호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정사각형의 기호다 또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위키백과에서는 엄밀히 말해서는 바코드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굉장히 옹색한 변명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준비한 거랑 다른데요. 이게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거 아닌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예. 투표용지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투표용지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어제는 잘 됐었는데 자, 투표용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기호가 없고요. 일련번호만 있어서 절취선을 절취하고 기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들어있죠. 거기 31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 31자리 숫자에 7자리의 일련번호가 있어서 그게 개인 고유 식별번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QR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는 더 큰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코드에 31자리의 숫자를 담으면 바코드가 길어져서 못 넣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코드 이게 31자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드는 겁니다. QR코드에 들은 31자리와 똑같은 바코드를 만들었더니 그 폭이 5.6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전체 폭은 10cm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QR코드가 이제 보건력이 있어서 QR코드를 사용한다고 중앙선관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보건력이 중요하다면 보건력이 높은, 로우보다는 미디움, 미디움보다는 하이를 썼어야 되는데 충분히 QR코드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다섯 번의 선거에서 보건력을 계속 노를 유지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중앙선관위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 보건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제 좌측 것은 보건력 로, 우측 것은 보건력 하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러로 해보니까 좌측 이게 지금 완전히 잘 안 된 건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훼손을 시켰어요. 전체 면적의 10% 정도 훼손을 시켰더니 보건력이 로인 QR코드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보건력이 하이 QR코드에서는 31대의 숫자를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보건력이 중요하나 그랬으면서 보건력을 하이로 쓰지 않고 로로 썼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위조 방지가 왜 효과적이냐? 각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에 31자리 숫자가 있는데 앞에 24자리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서 민경욱 의원의 선거구인 인천 연수구에서는 24자리가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 자리, 두 자리라도 다른 게 나오면 가짜 투표지죠. 그리고 마지막 7자리 1년번호는 같은 번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번호 사이에 빠진 번호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총 사전투표한 인원보다 큰 숫자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좀 이상이 있어서 재검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검표 반드시 압박을 가해서 재검표 바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까봐야 합니다. 지금 모든 많은 정보에서 QR코드에는 아무 정보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용어 사진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논문에서 암호화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특히 일본의 덴소 웨이브사에서는 암호화가 가능한 SQRC, Security QR코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비밀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전용 스캐너에다가 암호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국회의원 선거한 이 투표지에 거기에 우리의 주민번호가 들어있다면 나중에 기표 정보를 스캐닝해서 기표 정보와 우리 주민번호가 함께 나타나면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기 때문에 비밀투표원칙, 즉 헌법을 위반한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선관위는 2014년에 바코드를 사용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부터 QR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거기에는 아무런 비밀정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이제 진실을 밝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참가하신 모든 패널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 특히 NSC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죠. 선의의 이제 해커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금년에 사용된 투표지 QR코드에 과연 스테가노그라피, 즉 암호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들어갔다면 어떤 정보가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버려서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4.15 총선의 부정을 밝혀내는 한번 대미를 장식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군대 있을 때 바라보기도 힘들었던 삼성 장군님의 발표였습니다. QR코드와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조충렬 기자가 중앙선관위의 시연회 때 시원하게 일가를 한 말이 있습니다. 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써야 하는데 당신네들은 QR코드를 쓰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관리가 뭐라고 그랬냐 공무원이 아니 글쎄 법을 QR코드를 쓰도록 바꿔야 되는데 국회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국회 위에 군림하는 국민에게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크게 소리쳤다가 그날 기자회견에서 쫓겨나는 것을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법이 바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으면 바코드를 써야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그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QR코드를 써야 되는데 법이 계속 바코드를 쓰고 있다, 안 고쳐주고 있다,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박영아 교수님. 박영아 교수님은 1989년부터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보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텍의 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선거자료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숫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박영아 박사님은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과정 마치고 1987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가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하신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의 아내이기도 하십니다. 예, 우리 박영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문제인 사회적 총선 부정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국내외에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마련해 주신 애니 첸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시는 미국과 국내 전문가들 그리고 자유와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물리학 중에서 통계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 직후에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 데이터에 응원을 가지고 봤을 때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 마치 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안만이 나온 것과 같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으면서도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그 네 달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하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4.15 총선에 있어서 우리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연관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수년 동안의 선거에서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자평, 타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빅데이터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다음에 두 사람입니다. 즉 양정철과 고한석입니다. 양정철은 그동안 아무 스피커도 계속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양정철은 이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고한석이라는 사람은
2017년 6월부터 그리고 2019년 5월까지 민주연구원 보안장을 역임했습니다. 보안석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빅데이터 시스템은 무엇이었나요? 민주당은 고전에 그 양정철은 작년에 굉장히 수상한 행동을 했는데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당국을 방문해서 소위 말하면 한중 국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거의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공산당과 단결을 맺는 게 필요한지, 필요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맺었는지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제 상승되고 있었고 그 전쟁의 승자는 누가 봐도 미국이 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랬어야 되는 시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장이 굳이 중국 공산당을 방문해서 단결을 방문해서 해답을 맺어야 되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그리고 양정철은 그 다음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상당히 컨트롤되는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의 목적 또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13명짜리 이동통신사가부터 그 이동통신 가입자의 오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국말 편하시죠? 예, 예, 예. 그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산을 넘은 것 같아요. 예. 사용 내역을 받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아주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인구 사회학적 데이터, 그리고 경제적 데이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론조사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거기서부터 핵심적인 자료를 추출해서 이것을 선거 자료로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민주당이 사용했다고 하는 인구 사회학적 데이터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거주 형태, 또 얼마나 넓은 집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주 면적과 세대의 구성, 그리고 결혼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민주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굉장히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사서 활용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비식별 정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그걸 받거나 또는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용한 이 데이터의 범위와 그리고 용도가 합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즉 불법적인 개인정보 사용이 있었다면 집권여당이 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찰 조사나 또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직후부터 즉 아까 박세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 통계에서 어나멀리는 4월 16일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지적은 그 와중에 당시 민주당의 전략기 위원장이었던 이기명 위원장 본인의 인터뷰를 벌써 전화 세팅을 거기에는 사전판사 자료가 있습니다. 사전판사 자료에는 얼마나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 예측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있던 전국에서 차지할 총 예상 그 의석수가 163이었는데 그것은 4.15 총선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에서 101석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103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에서 20석을 예측했는데 정확히 20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8석을 예측했는데 7석을 얻고 이런 등 지역적으로도 거의 선거 결과랑 일치한 사전 판세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근형 위원장은
이때 자기의 페이스북에서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있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사전투표 보정값은 그 이후에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민주당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의 전략에 활용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타깃 우석수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의 그런 전문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러이러한 사전투표 보정값과 비슷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많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여러 아까 저보다 먼저 발표한 많은 분들이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그리고 화웨이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밸런 카운팅 머신과 화웨이 그리고 ATM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ATM이 다시 이 시점에서 거론이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4.15 부정선거랑 관련돼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의 핵심에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한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틀 등의 회사들은 중국 기업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은 또 미국 기업과도 미국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틀은 청호컴넷과 굉장히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청호컴넷은 화웨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청호컴넷은 트라넥스랑 굉장히 가까운데 트라넥스는 미국 내에서 제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ATM의 최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트라넥스는 효성과 굉장히 가까운데 효성은 화웨이 통신 장비인 서버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즉 한국의 한틀과 또 중국에 있는 화웨이 그리고 또 효성 또 효성은 또 미국의 ATM과 관련된 트라넥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면 그 부정선거의 핵심에는 한틀이 만든 전자개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개표기랑 또 화웨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충렬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중앙선거안에는 화웨이의 파이어월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또 이것들이 미국에 설치된 수만 개의 ATM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것이 한틀과 효성과 트라넥스랑 이런 등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미국인들은 수억 명의 미국인들의 어떤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효성의 ATM 간편결제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걱정인데다가 얼마 전에 이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로페이 시스템은 최근 중국 텐센트의 결제 플랫폼인 위챗페이랑 연동하는 그러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문제점은 이러한 그동안 언급되어 있었던 디지털 선거 의혹과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1대1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1대1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한국 정부는 즉 한국 정부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선거기관 협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 나라의 후진국 또는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선진적인 한국의 전자선거 시스템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러한 ODA 사업을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되는 전자개표기와 서버 등을 ODA 방법으로 수출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 한국이 투표 시스템을 수출한 이런 나라들은 모두 부정선거 의혹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스스로 앞장서서 선진적인 선거 시스템을 수출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 아래 오히려 부정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다면 바로 이 선진국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그 한국의 선거 제도를 이용해서 가짜 선거의 도구가 되어서 부패하고 억압한 그리고 친중적인 종중적인 정부를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디지털 부정선거 거기 핵심은 헌트의 전자개표이고 그리고 또 화웨이 통신장비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 세계 10위권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이 자유의 최전선에 지난 6.25 이후에 서왔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스스로 중국 공산당의 1대1로의 도구를 스스로 장착하고 나서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고 한 거에 대해 뿐 아니라 자유를 살아온 모든 세계 시민들은 함께하고 특히 그 자유세계 리더인 미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기해버리면 어느 나라도 미국을 비롯한 어느 자유세계 어떤 나라도 이러한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가짜 선거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노예를 스스로 자처하는 그러한 친중, 종중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그 폼페어 미 국무장관이 닉슨 대통령 라이브러리 대통령 도서관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 자유세계의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리고 아멘. 자유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서 전체주의와 싸워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시금석은 바로 이 4.25 부정선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유시민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KCP 회의를 통해서 이 모든 4.25 부정선거 의혹들이 낱낱이 고발되고 이야기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것이 계기가 돼서 4.25 부정선거를 무엇을 파헤치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자유선거를 통해서 자유세계를 이끌 훌륭한 리더 대통령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준비한 미국과 한국의 패널들의 디스커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시점에 제가 어나운스먼트 하기 전에 저도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는 제2의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6.25 전쟁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전쟁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게 졌더라도 우리는 저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아래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겼음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는 제2의 6.25 전쟁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후손에게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고 만약에 지게 되면 독재, 전체주의에 이 나라를 맡겨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15 부정선거의 실패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무관심하던가 관심이 없게 관심을 주지 않던가 무시하는 전략을 쓰던가 아니면 이번 8.15 이 집회에서 보셨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를 핑계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점점
그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외웠던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이 생각납니다.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only a few generations have been granted the role of defending freedom in its hour of maximum danger. I do not shrink from this responsibility. I welcome it. I do not believe that any of us would exchange places with any other people or any other generation. The energy, the faith, the devotion which we bring to this endeavor will light our country and all who serve it.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왜 이거를 외우고 있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성격을 규정짓는 아주 좋은 연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15 부정선거에 이어서 6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역할과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책임을 다른 어느 세대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이민족에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이때 2020년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쓴 우리들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바쳤던 우리의 노력들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밝힐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요청했었습니다. 분노는 힘이다. 분노하라. 두 번째, 조직하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조직하라. 세 번째, 소리치라. 오늘 소리치지 않으면 내일은 소리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세 가지,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이 세 가지 행동 원칙에 맞춰서 죽어가는 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저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 조직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드셨을 텐데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애써주신 애니 첸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2차 토론이 남아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2차 토론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더 참여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정부와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부가 우리가 지금 10시면 지금 이제 만약에 12시면 밤 11시가 됩니다. 낮밤을 바꿔서 동부 시간에 맞춰서 아까 애써준 분들이 너무 시간이 늦기 때문에 2부 행사에는 우리 기획과는 달리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대신에 여기 계시는 분들 저기 박성현 대표님의 사회로 2차 컨퍼런스 회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요. 커피 브레이크 때 그 저 테이블 정리하고 이러는 것들과 관련해서 박성현 우리 국자연 대표께서 여러 가지 말씀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1부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됐어요. 애니찬 회장님 고생하셨고 하와이 팀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해주실 강의나 너무 잘 돼서 원래 2부가 한 시간 반 전쯤 시작을 해서 저기 미국에서 그 연결되신 분들하고 라이브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자 했었었는데 너무 잘 돼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분은 우리끼리 그냥 오붓하게 아까 오늘 하이라이트 다 끝났습니다. 우리 민 전 의원께서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부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다 끝났으니까 가셨던 데 가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같이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우리 저 진행하시는 분들 테이블을 이렇게 일자로 나누세요. 7개, 3개, 3개 정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 4개나. 그러면은 테이블이 지금 저기 비디오 라인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가 뒤로 물러야 되고 앞쪽 노인 테이블 중에 앞에 2개 정도가 끌려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줄, 왼쪽 오른쪽에는 2줄이죠.
요즘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그 어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좀 옮겨주시고 또 그 앞에 나오실 분들은 이미 다 말씀을 제가 여쭙는데 우리 이제 맹주선 교수님 또 우리 조성환 박사님 고용지사를 당연히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했던 분들 다 모셔야 되고요. 또 김미영 대표님 또 박주현 변호사님 그 일단 우리 윌킨슨 박사님 이렇게 그 또 제가 좀 까먹은 분들도 있을 거란 질문이시오. 이런 분들이 2부에서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게나마 오늘의 소회 이런 분들을 같이 말씀을 해주는 그런 조용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또한 긴장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갖겠습니다. 뒤에 아마 커피 준비되어 있고 비스켓 같은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몸이 고달프시더라도 당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